어려서부터 영어책을 많이 읽게 하고 영어 애니메이션 등에 많이 노출시키면 저절로 단어가 암기가 되고 저절로 독해가 되고 저절로 잘 들릴까요? 아마도 저절로 암기가 될 정도로 노출시키려면 10배는 더 노출돼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인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하루 몇 시간 노출이 아니라 하루 한 시간이라도 인위적으로 집중 암기를 시키고 단어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여는 소리에 익숙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일 천 단어 대칠기형 영어. 단어 커리어가 끝나면 영어가 끝나고 영어가 끝나면 국영수가 끝나고 12년 투자된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8천 단어를 먼저 끝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1일 천 단어 대치기형 영어. 단어 암기가 약하다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며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나 안 하는 아이들에게 100가지 방법과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단어 암기가 약하다고 하면 그냥 암기를 시켜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스스로 단어 암기 안 하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은 다 죄인인가요? 1일 천 단어 대치기형 영어. 모든 학생의 실력 급상승을 보장하는 학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 학원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유명해서 보내고 친구들이 다니니까 보내고 광고를 자주 보니까 보내게 되죠. 그러나 여러 유명한 학원들 중에서 대치기형 영어처럼 단기간에 실력을 급상승시키는 학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상위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놀라운 성과를 내는 학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숙제도 없고 남는 것도 없으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는 학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의심이 드신다면 수강생 리스트와 수강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천 단어 대칠기형 영어. 상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가 영어는 잘하는데 단어는 잘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단어를 많이 모르는 어학원의 상위 레벨의 학생들은 많지만 단어를 많이 모르는 상위 성적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일 천 단어 대치기형 영어.